선생님 너무하시지 않니? 소영 언니랑 이혼하고 수행장 결혼 안 할 사람처럼 그렇게 쭈그리고 다니더니 이제는 새로 결혼한 부인까지 병원으로 불러내니? 남자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고 선생님이 너무한 거냐? 다 사모님이 나서서 벌린 일이라던데 뭐. 김 간호사 내쫓은 것도 사모님. 지금 부인 나서서 점 찍은 것도 사모님이래. 아, 너 들었어. 지금 부인이 대학 총장집 딸이라며? 그렇다나 봐. 이제야 끼리끼리 수준이 맞는다 이거네. 그래도 고 선생님은 소영 언니 못 잊는다 그러던데. 무슨 소리야? 최 간호사님한테 툭하면 소영 언니에게 물어본대. 잘 살고 있냐고. 아, 왜 최 간호사님이랑 소영 언니랑 엄청 친했잖냐. 저번에도 따로 불러서 물어봤대. 뭐 진짜? 하긴 두 사람이 보통 사랑하는 사이였어야지. 야! 화장실에서 뭐해? 빨리 나와서 일들 안 해? 어휴, 나가요. 이제 화장실도 따라다니세요. 빨리 나와. 왜 전 간호사한테 해? 그냥 고 선생님 사모님 보니까 나온 것 뿐이에요. 앞으로 병원 내에서 김 간호사 얘기나 고 선생님 사모님 얘기 하지 마. 원장님 아시면 우린 그대로 죽음이야. 알았어? 알았어요. 하긴 소영 언니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억울하다고 깡깡거릴 필요는 없죠 뭐. 김 간호사 잘 살고 있지 않아. 네? 힘들게 살고 있어. 왜요? 미국 안 갔어요? 아니,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미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. 그때 언젠데요? 미국은 무슨 미국. 춘천 어디에 있대? 잘은 모르겠는데 힘든 상황인가 봐.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게 여기저기 말 퍼뜨리지 말고 입 조심해. 알았어? 나와. 최 간호사님, 진짜예요? 기아야.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?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려고요? 너 멀리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니? 그리고 너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.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.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? 제가 뭘 했냐고요? 그런 집에 시집 보내지 말라고,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말렸어요? 그런데 어머니 어떡하셨어요? 어떻게든 시집은 잘 가고 봐야 한다. 이게 잘 간 거예요? 이 꼴이 잘 간 거냐고요? 오죽하면 내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? 기아야, 어머니가 그 부잣집에 소영이 파신 거예요. 소영이 지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어떻게든 그 결혼 말리셨어야죠. 내가 지인이가 내가
그렇지.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. 왜 남자 때문에 못 살아? 왜 사람 때문에 못 살아? 왜들 그렇게 봐요? 지구랑은 잘 돼? 헤어졌어.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? 집사람이 여기 있긴 있군요. 왜 대답이 없어? 툭하면 시인물 깔아뭉개는 버릇은 언제 고칠래 너? 복수 와이셔츠 잘 다려놓았니? 창원 가서 실례 안 되겠시길 깨끗하게 차려입고 내라. 내 손 보는데 목욕 갔다 오든가. 글씨 그대로 안 찍으면 아주 죽는 줄 알라고 전하세요. 지금 협박합니까? 시집살이 흰색 욕쟁이 시아버지는 호란색 타박하는 시어머니는 꾸중새 하루종일 실세 없이 바보같은 내 남편은 미련새 사랑스러운 자식들만 내 곁에 배고팠던 눈에 숨기려는 새 오리발이 되어버렸어. 눈치도 없고 말귀도 어둡고 그저 사랑 믿고 참고 살아가는 건데 고추다 동산의 한림새 신수쟁이 신우위는 뾰족새 덕분에 주부 수준 달고 사네 열리워서 정말 못살고